S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김희미입니다. 봄에 덥게 어떻게 니트를 입어, 누누. 겨울엔 울이 섞인 따뜻한 니트를 추천드렸다면 봄에는 코튼이 섞여서 땀 배출이 원활한 니트를 추천드리는데요. 자, 그럼 제가 니트 전공이니까 제가 추천드릴 봄 니트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2021 스프링 시즌 많은 브랜드들이 봄 니트들을 출시했는데요. FW 시즌과는 다르게 얇고 메쉬 소재의 니트가 많이 보였고 실루엣적으로도 굉장히 편한 게 느껴졌습니다. 컬러도 봄에 맞게 좀 더 화사해졌더라고요. 가을 겨울에도 니트 주구장창 입었는데 봄에 또 니트 입으라고?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봄 니트 하나쯤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봄 니트는 어떤 소재를 선택해야 될까요?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겨울에는 보온성을 위해서 울을 선택했다면 저는 봄에는 면 소재의 니트를 추천드립니다. 생각보다 면 니트는 관리가 쉬워요. 그냥 세탁기에 돌리셔도 되고 잘 펼쳐서 말려주시기만 하면 되고요. 흡습성과 통기성이 좋아서 땀 배출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울 니트를 상상하시고 터치감을 예상하시면 안 돼요. 터치감이 살짝 빳빳할 수도 있고 퍼석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울 니트보다 보온성이 덜하기 때문에 봄 소재로 추천드리는 거예요. 더 뒤지면 안 되잖아요. 땀띠나요. 하지만 면의 특성상 구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제가 어떤 니트들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자, 첫 번째 브랜드는 밀로입니다. 면 니트들의 특징은 좀 뭔가 축 늘어지는 실루엣이 많은데 요 밀로 제품이 이쁘게 축 늘어져요. 요 제품 오늘 준비한 제품군들 중 가장 도톰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. 면 100으로 퍼석하지만 봄에 단품으로 입으시면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요 제품 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준비하기도 했는데요. 크림진 많이들 구매하셨고 봄에 또 꺼내 입으셔야 되잖아요. 크림진에 딱 어울릴만한 제품 컬러 아닌가요? 데저트 라임. 이름 되게 잘 지었어요. 하지만 죽은 톤이니만큼 어두운 슬랙스나 데님과 매칭하셔도 찰떡이니까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맨투맨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입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특히나 면 니트는 울 소재 니트보다 더 맨투맨 같다라고 생각하고 입어주시면 좋아요. 막 추리닝에도 입고 막 입어! 자, 다음 제품은 세터의 메쉬 니트인데요. 메쉬 니트이니만큼 시원하기도 하지만 뭔가 휴양지 리조트 룩을 연상시켜줘서 추천드리고 싶어서 데려왔어요. 긴 소매 기장감과 짧은 총장으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으나 이걸 한번 딱 입어보면은 존나 편해가지고 또 막 못 돌아가요. 그리고 메쉬 소재이니만큼 비침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. 비침이 없어서 아쉬웠어요. 그래도 걱정된다 싶으시면 안에 이너 티셔츠를 받쳐 입으셔도 되지만 단품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두께감도 확 얇아졌기 때문에 초여름까지도 입으실 수 있고요. 루즈한 실루엣의 니트이니만큼 하의도 루즈하게 입어주시면 뭔가 편안히 바닷가 오는 느낌? 여행도 못 가는데 옷으로 해외에 갔다 옵시다! 어디 갔다 오셨어요? 나는 피지 갔다 왔다. 개인적으로 봄이 왔으니까 화사한 블루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런 컬러가 좀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아서 이 컬러도 준비를 해봤어요. 포인트가 되는 얇은 면 니트로 인템포 무드 슬릿 니트 어떠실까요? 그냥 얇은 면 니트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면 누누. 소매 밑단 슬릿 디테일들이 포인트가 되는 루즈한 실루엣의 니트예요. 얇은 면백 소재로 봄철에 딱 하나 걸쳐주시면 이쁠 것 같아요. 분명 슬릿 디테일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몸을 타고 흐르는 실루엣, 흐느적거리는 실루엣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와이드한 슬랙스에 니트 하나로만 포인트를 줘서 입는 것도 굉장히 이쁠 것 같고요. 하늘색의 청량감을 좀 살려서 컬러가 굉장히 이쁘게 뽑혔거든요. 화이트 바지와 함께 인간포 까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하늘색 색감이 나에겐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아더 컬러로 브라운도 있으니까요. 브라운 컬러도 브라운 슬랙스와 잘 어울린다는 점 브라운 슬랙스 있죠? 자, 이제부터는 두께감을 좀 더 얇게 티셔츠 대용으로 입을 수 있는 니트를 추천드릴 건데요. 알렌느 제품입니다. 날씨가 따뜻해지면 면 티셔츠 한 장 딱 걸치고 나가잖아요. 면 티셔츠만의 밋밋한 느낌이 나에겐 감성 부족이다 하시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 건데요. 알렌느에선 두 제품을 준비했는데 이 제품이 조금 더 두께감이 있긴 했어요. 하지만 엄청 두껍지 않아요. 얇아요. 얇은 줄무늬가 돋보이는 리브 니트 티셔츠예요. 크림 컬러라서 쨍한 화이트보다 좀 더 감성진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. 얇은 두께감으로 몸을 타고 흐르는 실루엣이 은근 섹시해요.
그래서 이 제품은 그냥 흰 티셔츠다, 좀 더 누리끼리하고 분해나는 느낌의 흰 티셔츠다 생각하시고 기본 흰 티셔츠 매칭하실 때와 같이 코디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제품 또한 알레는 제품인데요. 좀 더 섹시해져 볼게요. 날씨 따뜻하잖아요. 두께감이 좀 더 얇아진 니트 티셔츠입니다. 이 제품은 앞서 보신 제품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화이트 제품으로 준비했으나 네이비 컬러와 오렌지 브라운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얇은 두께감에 비해 비침은 없지만 툭 튀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게다가 이 제품 니트 조직감이 그냥 판판한 니트가 아니라 텍스처가 좀 들어간 니트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감성진 티셔츠 대용품. 그리고 넥라인에 들어간 립 포인트 디테일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 제품은 오늘 준비한 제품 중 가장 얇기 때문에 여름에도 긴팔 고수하시는 분들 있죠? 그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니트예요. 그래서 이 제품 또한 그냥 흰티다, 감성 흰티다 라고 생각하시고 입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봄 니트 추천편을 보고 왔는데요. 가을, 겨울 나를 좀 더 따뜻하게 해준 니트였다면 봄에는 좀 더 나를 감성지게 무드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줄 니트 한번 어떠실까요? 자, 오늘 추천드린 전 제품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감성 가득한 제품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